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2070 슈퍼 품질 비교표 두 번째 버전입니다. 어? 저번에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 4개월 전쯤에 품질 비교표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4개월 전쯤에 올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꼭 리뉴얼을, 그러니까 리뉴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찍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몇몇 제조사가 기존 제품의 쿨링 솔루션, 히트싱크나 히트파이프 아니면 방열 패드 이런 걸 좀 빼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전원부 MOSFET 그리고 캐피시터 같은 주요 부품들 좀 더 단가가 저렴한 제품 넣거나 아니면 아예 숫자를 줄이는 만행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V2로 따로 표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표기 안 하는 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게 기존 제품과 다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심지어 가격도 기존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V2가 더 좋은가 싶어서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 일일이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2070 슈퍼 품질 비교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다른 영상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거 말고도 밀린 영상이 많다 보니까 다른 영상은 요청이 정말 많을 경우에만 찍게 될 거고요. 일단 당장은 요 2070 슈퍼 품질 비교표 버전 2밖에 없습니다. 여튼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시고 2070 슈퍼를 사실 예정이신 분들은 집중해서 이번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거 하나 짜는데 제가 보통 3-4일은 잡아먹어요. 영업 제대로 못하고요. 그러니까 꼭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표를 직접적으로 보기 전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존 버전에 비해서 변경점. 첫 번째, 쿨링 및 전원부 하향된 제품들을 다 추가해뒀습니다. 하향 버전 제품들. 그리고 두 번째, 새로 추가된 제품들 추가를 했어요. 이거 하향한 제품들 말고도 이제 그동안 뭐 호프 10주년 기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이한 제품들 몇 개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추가를 해뒀습니다. 세 번째, 온도, 소음, 가격, 전 제품의 평균을 제가 위에 만들어뒀어요. 요 평균 수치보다 제품이 좀 더 좋은 경우 추가 점수를 줘서 추천평가 점수를 정리를 해뒀고요. 거기에다가 또 오늘자 기준으로 카드 최저가, 현금 최저가를 다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진짜 곧 사실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액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살짝 보여드리고 할게요. 가액 기준은 이렇게 다 나와 현금 최저가 일단 우선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찍고 들어가면은 온라인 판매몰 카드 최저가 이런 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려고 할 때 가격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가격을 비교하기에는 뭐 충분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걸로 한번 비교해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상황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만두고요. 바로 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위에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 표 나름 유명하지 않나요? 어차피 처음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바로 EMTEC부터 차례차례 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평균값이라 그랬잖아요. 요 평균값, 가격 평균값을 위에 내서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클럽도 평균값을 위에 적어놓은 게 이겁니다. 1811.8. 펜개수도 평균 내서 적어놓은 게 2.5개고요. 뭐 온도도 평균 내서 적으면 66.7도, 데시벨도 소음 평균에서 내면 33.4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 점수를 줬고 요거보다 또 낮은 값, 온도나 소음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추가 점수를 줬습니다. 부스트 클럭은 높은 값을,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추가 점수를 줬고요. 전원부는 파운더스 에디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높은 애들, 구성이 더 좋은 애들은 점수를 더 줬습니다. 가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점수를 더 줬고요. 제 표를 처음 혹시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위에 거 보지 마세요. 위에 거 보지 마시고 빨간색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매우 좋음, 노란색 좋음, 녹색도 뭐 조금 좋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은 나쁨 혹은 평범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빨간색이요. 가장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진짜 이제 표를 보도록 하죠. ENTEC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NTEC 같은 경우에는 여기 V2라 적혀있는 얘네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단가 절감형 제품입니다. 어디서 단가 절감이 됐냐면은 첫 번째 히트파이프 숫자가 달라요. 5개에서 4개로 줄었어요. 히트싱크 사이즈가 줄었는데 요거는 그 제 영상 마지막에 링크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줄었고 거기에다가 또 전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탄탈 SP 캡을 썼었는데 여기는 좀 더 저렴한 솔리드 캡을 써요. V2 버전에서는. 그리고 보시다시피 MOSFET도 NCP-30315-1에서 V2 제품은 30255를 써요. 스펙이 똑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30255 제품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200원 정도 개당. 그래서 어쨌든 전원부에서 단가 절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요 단가 절감이 이루어진 제품도 사실 레퍼런스 혹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구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못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튼실한 구성이라서 전원부에 대해서는 제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는 뭐 깔 수도 있죠. 큰 차이도 없어요. 근데 차이는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 일반 버전 위에 블랙몬스터 OC와 이 V2 버전은 온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사서 옆에 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직접 요 단가 절감 버전 히트파이프가 보이는 부분이 3개로 줄어드는 요 버전을 온도를 측정을 했어요. 3도에서 4도 정도가 높아집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소음이 너무 높은 편이라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서 결국은 데시벨 미터기가 있지만 포기를 했어요. 저 이 데시벨 미터기, 데시벨 미터기하고 열화상 카메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화상 온도계 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제품이 있거나 최근에 받은 것들은 측정을 한 거예요. 봤을 때 3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가요. 분명히 손해를 본다는 거죠. 쿨링에서. 그래서 원래는 평균보다 낮은 온도였어요. 평균이 66도면 65도면 그거보다 낮은 온도잖아요. 기존 제품은 65도 그리고 변경된 제품은 68도, 69도 높게는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70도까지 올라가는 거 못 봤어요. 저는 오픈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쿨링에서는 추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론 70도까지는 뭐 수명에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소음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팬이 더 빨리 돌아야 되니까. 여튼 여러모로 이 V2 버전은 가격, 현금가 기준으로는 만원, 2만원 차이가 나는데 만원, 2만원 차이면 저는 일반 버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총 평점을 봤을 때 블랙몬스터 OC랑 터보젯 OC는 여전히 쓸만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 V2 안 붙은 애들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요. 요놈들은 7점을 줬고 단가 절감한 애들 요놈들은 제가 가격을 깠어요. 아 가격에 참 점수를 깠어요. 단가 절감한 애들은 솔직한 말로 나는 이 정도 가격 차이면 단가 절감한 애들 안 삽니다. 3만원 더 주고 카드가 기준으로 3만원 더 주고 단가 절감 안 한 거 쓰거나 현금가 기준으로 심지어 뭐 터보에서 현금가도 얼마 차이가 없네요. 현금가 기준으로 만원 2만원 더 주고 단가 절감을 안 한 제품 사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 붙었는 거랑 옷이 안 붙었는 거는 기본 클럭 차이밖에 없어요. 기본 클럭 약 45 차이가 나는데요. 요 45 차이밖에 없고요. 쿨링 솔루션도 얘네는 V2 버전 옷이 안 붙은 애들도 V2는 전부 다 단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말고 추가 제품이 하나가 붙었는데 슈퍼 미라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텍 제일 저렴한 제품하고 거의 흡사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화면이 너무 흐릿해서 8+2 페이지인 거는 확인을 했는데 어떤 MOSFET 쓰는지 못 봤어요. 근데 이게 히트파이프가 5개가 있더라도 방열판 사이즈가 꽤나 작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ENTEC 미라클은 그냥 싼 제품인데 2070 슈퍼 너무 싼 제품은 온도가 꽤나 높게 나오기 때문에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당장 봐도 할 거예요. 이 미라클 제품 요건데 아주 얄부랴죠. 이쪽에도 끝까지 안 와요. 이 제품은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E&Tech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일단 VT 제품은 피하라. VT 제품이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봐도 단가 절감은 2만원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구매자 가격 입장에서는 만원, 2만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살만한 메리트가 없다. V2는 다 제껴두고,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중급이나 중상급인 제품을 쓰고 싶을 때, 그리고 AS가 빵빵한 제품을 쓰고 싶다면 E&Tech 제품을 사도 좋으나, 그 중에 터보젯, 블랙몬스터, OC, V2가 안 붙은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건 일단 추천드립니다. E&Tech까지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럼 펠릿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펠릿은 E&Tech이랑 똑같은, 사실 스티컴이에요. ST컴. 여기서 ST컴에서 수입이 오는 건데, 펠릿 제품이 E&Tech의 이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쿨링 커버만 다릅니다. 왜? 다 같은 펠릿에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E&Tech이 수입해온 것도 펠릿 거고, ST컴이 수입해온 것도 펠릿 겁니다. 이름은 다르게 붙였지만요. 그래서 단가 절감도 똑같습니다. 이 JS 버전은 V2 버전으로 단가 절감이 돼서 나오고 있고, 일반 JS 버전은 ST컴에서는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Tech은 이 일반 버전을 계속 판대요. V2랑 한꺼번에 같이 판답니다. 둘 다. 근데 ST컴에서 수입하는 펠리컨은 V2만 앞으로 판다고 하니까, 근데 가격적으로 봐도 이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현금가가 똑같아요. 그냥 기존 제품이랑 카드값도 똑같고요. 그래서 ST컴이 수입하는 펠릿은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닙니다. 기존 제품 아예 판매도 안 할 뿐더러, 혹은 카드가는 너무 높고, 그리고 단가 절감된 제품만 실상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ST컴의 펠릿 제품은 아예 추천 목록에서 빼버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거 강추했어요. 근데 이제 사지 마요. 분명히 뺀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놈부터 하향을 먹었고, 가격은 그런데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펠릿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살 제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가바이트 지퍼스입니다. 기가바이트 특이점이 있는데, 아, 참고로 특이점 제가 여기 다 적어둬요. 기가바이트 특이점이 슈퍼 게이밍 OC, 슈퍼 게이밍 OC 화이트, 그리고 윈드포스, 요 세 가지 제품이 초기 제품과 지금 제품이 다릅니다. 윈드포스는 초기 제품을 가지고 파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게이밍 OC는 확실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전원부 하향이 있었어요. 원래 얘들 8+2예요 저번 영상 한번 다시 확인하고 오시면 알겠지만, 전원부가 8+2였지만 이제 7+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슬그머니 얘기 안하고 팔다가 표기한지 얼마 안됐어요. 이제는 이제 다 나와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부 페이지 한개 빠진거, 근데 가격은 별로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거 스택 하나 쌓았죠. 괘씸죄 스택 1. 거기다 또 뭐, 원래 SP캡을 썼습니다. 전 제품이 다 SP캡이었어요. 그래서 솔리드캡으로 변경했어요. 캐피시터 하향 스택 2. 쿨링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마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처음부터 당당하게 공지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혹은 동일한 제품을 그대로 계속 팔았으면 좋겠지만, 가격에 대한 변경은 별로 없으면서 분명히 전원부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 전원부 하향하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더라? 여튼 하향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 여튼 조금 아쉬운 제품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기가바이트,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슈퍼게이밍 OC는 그래도 살만하다. 온도도 착하고 소음도 심하지 않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온도가 착하고 소음도 괜찮지만 나머지 제품에선 별 메리트가 없다. 전원부가 그냥 레퍼런스 기반으로 하향을 먹었어요. 근데다가 가격적으로도 비싸죠. 펠리커 대비 봐봐요. 안 싸잖아. 안 싸잖아요. 구성이 구린데. 살 제품이 없습니다. 기가바이트는. 내가 생각에는. 왜? 게이밍 시리즈 하향 먹었으니까 다 빼고, 윈드포스는 원래 저가였으니까 빼고, 그럼 남은 게 어러스밖에 없는데, 이 어러스 제품은 전원부는 진짜 빵빵한데 클럭도 높아요. 근데 뭐예요? 온도를 못 잡았어요. 소음도 못 잡았습니다. 평균치가 얼마였죠? 아까 위에 66에 33이었잖아요. 얼마입니까? 76에 35예요. 아니, 평균 온도가 적게는 8도, 많이는 10도 가까이 높아요. 다른 제품들 비교해서. 소음도 다른 제품 비교해서 1, 2dB 더 높습니다.
물론 이거 이쁘다고 혹은 전원보드가 착하다고 찾는 분도 가끔 있긴 한데 전원부 구성이 좋다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른 제품에 대비 10% 이상 더 비싸요. 이쁘다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보다 불칸이 더 이쁘다 생각합니다. 물론 AS 기간이 뭐 CS 이노베이션이라고 해도 1년 더 추가된 거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건 맞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고 전원부 구성도 공지 없이 처음에 다운을 했다가 늦게 적었으니까 개신제 스택도 쌓였고 또 뭐 그렇다고 별달리 큰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S가 막 빵빵하다든지 뭐 이런 큰 장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기가바이트 4종 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사고 싶으시다면 그나마 가액이 싼 윈드포스 정도만 쳐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기가바이트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 자세하게 뭐 히트파이프랑 펜개수 이런 거 펜개수 아니면 뭐 RGB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눈으로 보면 다 아니까. 네. 제품 평가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경점이랑. 이번에는 MSI 지포스입니다. MSI가 지난 4월 달에는 내가 그 트리오 제품만 딱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트리오 제품이 가장 늦게 등록이 되었고 게이밍 프로저랑 벤투스가 먼저 판매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MSI는 라인업에 대한 확실한 차이를 두는 회사예요. 그래서 벤투스와 트윈 프로저와 그 트리오는 진짜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일단 벤투스를 볼게요. 벤투스 싼 건 좋아요. 가격적은 진짜 메리트가 있어요. 63만 8천원 카드가가. 현금가는 심지어 56만 원, 57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정말 싸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파운더스 에디션 걔랑 비슷한데 그것도 째치고 클럭도 뭐 좀 낮아도 어쩔 수 없죠. 싼 건데 히트파이프 좀 줄었어도 어쩔 수 없죠. 싼 거니까. 아 RGB 없어서 좀 뽀대가 안 나도 어쩔 수 없죠. 싼 거니까. 아 CS 이노베이션이라도 어쩔 수 없죠. MSI니까. 온도가 좀 높더라도 어쩔 수 없죠. 싸니까. 뭔 얘기냐 하면은 싼 거 빼고는 장점이 없어요. 벤투스는. 그래서 말 그대로 싼 맛에 쓰는 제품, 모든 면에서 처지는 제품, 모든 면에서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제품이 벤투스입니다. 벤투스 좋나요? 물어보지 마요. 좋은 거 없어요. 싼 맛에 쓰는 제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벤투스하고 확실히 라인업이 다른 트윈 프로저는 훨씬 낫겠네요. 트윈 프로저 한번 보죠. 일단 가격적으로 갑자기 확 뛰어요. 뭐 거의 6만원, 7만원, 10% 가까이 뛰었죠. 그리고 전원부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8페이지지만 얘는 1페이지당 듀얼 엔채널 모스펫을 두 개를 넣어줘요. 드라이버 모스와 듀얼 엔채널 모스펫은 둘 다 뭐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 유닛이 안에 들어가는 게 드라이버 모스펫이고 요게 빠지고 상하단 모스펫이 합쳐져 있는 게 듀얼 엔채널 모스펫인데 나름 쓸만한 제품이거든요. 그 FD-PC5018SG는요. 요 제품을 한 페이지당 두 개씩 붙여놨어요. 모스펫 숫자로 따지면은 요 다른 제품보다 8개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원본도는 제법 착하게 납니다. X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클럭은 30 차이밖에 없는데 이거는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무시하셔도 좋고요. 얘 특성이 그거예요. 저소음. 트윈 프리저 특성은 늘 저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자체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에 비해서는 꽤나 낮은 편이에요. 평균 33이잖아요. 그 다른 제품도 32 정도고 뭐 기가바이트 제품 좀 조용해서 30. 근데 얘는 2팬인데 불구하고 31 정도로 커버를 했어요. 온도는 아쉽게도 이제 평균치보다 약간 높긴 한데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소음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분명히 벤투스보다는 트윈 프로저 7이 확실히 나은 제품이다. 다만 돈의 값어치를 하는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추천할 만하냐? 그럴 때는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MSI는 원래 저소음을 위해서 사는 제품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그냥 싼 맛에 쓰는 벤투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트리오 버전이 2070 슈퍼부터는 있잖아요. 요 밑에 2060에는 트리오가 없어요. 근데 2070 슈퍼에는 트리오가 생기면서 이 트리오가 전원부 빼고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뭐 부스트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히트파이프를 7개를 넣었고 거기에다가 온도가 한 4도
낮아요. 심지어 4도 낮은데 불구하고 소음은 3dB 정도가 더 낮습니다. 28이란 이 데시벨은 데시벨 미터기를 10cm 이상 떨어뜨려서 쟀을 때는 실내 평균 데시벨하고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로 아주 조용한 소음입니다. 쉽게 말해 케이스 팬 소음이나 아니면은 CPU 쿨러 팬 소음에 묻힐 정도로 무지 저소음이에요. 특징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특색. 우리는 조용하다. 짱짱맨이다. 제일 조용하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CS 이노베이션 투자치고 가격을 80만원대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MSI 지포스는 소음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트리오 정도만 사라고 말씀드리거나, 뭐 나는 뭐 제품이 꾸졌던 싼 맛에 사고 싶다, 그런 분들까지만 이제 벤투스 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벤투스 산다 그랬을 때 말리진 않을게요. 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물론 저거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MSI 지포스 중에서는 살만한 건 트리오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특징 조용하다. 하지만 비싸다. 이번엔 조텍 지포스입니다. 조텍 지포스는 AMP 익스트림 빼고는 안 쳐다보셔도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기반에 가까운 7+2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8+2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비슷한 제품을 넣었어요. 근데 말이 비슷하지, 이 드라이버 보스를 사용했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듀얼 N채널 보스 중에서도 약간 저렴한 제품을 썼어요. QA3111. 그러니까 단가 절감을 좀 한 애들이에요. 이거는 AMP라는 이름을 붙이기 좀 애매한 제품이고, 이것도 듀얼 N채널 보스 썼거든요. 물론 셋 다 특징은 쌉니다. 싸요. 조텍 그 하이라인업 3개는 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벤투스랑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쌉니다. 근데 트윈 제품은 증기 챔버를 썼거든요. 이 증기 챔버는 보통 히트파이프 두 개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커버한다는 그 장점은 좋은데 실제로 온도는 별로 많이 못 내려요. 그것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미쳐 날뛰어요. 딴 애들 70, 80도 할 때 나는 90도를 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1위 뭐 온도. 근데 온도 1위는 꼴찌란 소리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우선 걸립니다. 90도쯤 되면은 수명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에어는 특별히 착한가요? 물론 뭐 트윈보다는 좀 낮지만 얘도 온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나마 이 AMP 제품은 좀 덜한데, 여튼 이런 전원부 온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원부 온도만 높으면 돼요. 또 별말 안 하는데 AMP 제품은 그래도 쿨링은 뭐 쏘쏘예요. 쏘쏘.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68도라서 쏘쏘라고 칠 텐데, 위에 두 놈은 쿨링도, 쿨링 솔루션도 영 아니에요. 팬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히트싱크 두께도 얇고요. 그래서 70도를 넘깁니다. 평균치가 아까 몇 도였어요? 66도였죠. 70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른 제품 대비했을 때. 물론 이거 71도, 75도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 높던 온도는 아니에요. 보통 85도까지는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딴 제품보다 높다는 건 결국은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소음도 40dB에 가까울 정도로 실내 소음과는 확연하게 차이는 좀 더 시끄럽습니다. 이 제품들 일단 추천 안 할게요. 싸지만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싼 이유가 있다. 그리고 AMP는 그나마 낮지만 그래도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좀 어설프다. AMP 익스트림은 좀 다릅니다. 3팬 버전이고 2080 슈퍼나 2080 Ti와는 다르게 약간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부는 위에 놓으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원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나 코어 온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직접 측정을 하진 않았는데 자료를 봤을 때 기준으로 전원부 온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때 스쳐 지나가서 봤는데 높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클럭을 올렸잖아요. 근데 전원부 구성은 뭐예요? 부실하죠. 파운더스 에디션 기반이에요. 근데 클럭을 올렸어요. 그럼 전원부 온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쿨링이 솔루션이 매우 좋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뭐 가격 자체는 나름 상급에 속하는 제품치고는 싼 편이라서 산다 그럴 때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추천도 하지 않겠습니다. 조텍 지포스는 굳이 쳐다본다면
MPX 팀 정도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싼 제품 3개는 다 패스하세요. 왜? 이거야 같은 가격에 좀 더 나은 제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이제 갤럭시 지포스를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지포스 기억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EX 제품 자주 추천합니다. 2펜이 3펜보다 뭐라 그랬죠? 온도가 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다 표기를 해뒀습니다. 우선 얘네는 전원부는 진짜 보잘것 없어요. 제일 괜찮은 호프 10주년 에디션이 그나마 8플러스이고 나머지 전부 다 레퍼런스랑 별반 차이 없거든요. MP86990 썼는데 얘네가 또 온도도 약간 높은 편이에요. 어찌됐든 클럭에서는 욕할 게 없는데 평균치가 1811이니까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가격에서도 현금가 기준으로는 진짜 욕할 게 없어요. 특히 제가 자주 추천하는 EX 제품 현금가는 진짜 싸요. 쌉니다. 조테꺼 뭐 57만원, 56만원 정도 하잖아요. 여기서 2만원 더 주고 이거 사세요. 현금으로 사실 때는. 근데 카드가에서는 차이가 좀 나요. 조테꺼보다 한 4-5만원 정도 비싸니까. 카드가가 이상하게 현금가랑 균형이 너무 안 맞는데 이거는 요새 갑자기 급격히 팔리면서 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예전에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어요. 카드가도 66, 65 정도였어요. 66? 아, 66 정도였을 거예요. 이건 좀 더 내려서 균형이 맞춰질 거라 생각하고 일단 현금가로 봤을 때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이 갤럭시 EX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소음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뭐 40dB 가까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들린다 정도. 근데 온도는 평균치보다 낮아요. 2펜에 불구하고. 2펜이지만 3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원본도도 꽤나 착합니다. 요 이쪽에 확실하게 서멀패드를 잘 붙여놔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면에 봤을 때 저렴하게 현금가 기준으로 저렴하게 사고 싶으면은 갤럭시 EX 제품 강추드립니다. 갤럭시 3펜 제품은 어때요? 갤럭시 3펜 제품은 사실 소음은 2펜 제품보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펜이 3개고 히트싱크가 길어지면서 히트파이프가 롱 히트파이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히트싱크 길어진 것에 비해서는 이제 롱 히트파이프가 부르기엔 좀 아쉽습니다. 1cm 정도 길어졌거든요. 근데 히트파이프가 줄었어요. 두 개가. 그 문제 때문에 코어 온도는 좀 더 높게 납니다. 다만 다소 펜의 소음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나쁘진 않은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만 원 더 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2펜 제품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래픽카드 온도가 우선이에요. 전원부가 똑같고 나머지가 거의 같을 때 소음이 심각하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온도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이제 호프 제품이 나와있는데 호프 2070 쇼프에 호프 내줄 줄 몰랐어요. 이 10주년 에디션이라고 내놨는데 진짜 이뻐요. 모양 한번 보면 여러분도 이쁘다 생각할 겁니다. 얘도 진짜 외모 가산점은 어마어마해요. 문제는 아니 현금가가 80만원 넘어요. 카드가 90만원에 다다라요. 뭐 지가 2080인 줄 안다니까? 가격이 조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뻐도. 하지만 아주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어요. 깐 클럭 순위로는 1순위입니다. 1순위. 히트파이프 빵빵빵에 넣었고요. 이거 LCD 창도 있어가지고 글씨도 딱 적히는데 이뻐요. 아 진짜 한번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이쁘다고 말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잘 모를 거 아니야. 갤럭시 제품 이거거든요. 이 화이트 제품 한번 보면은 와 이쁘다는 생각 그냥 들 거예요. 일단 저 시계 모양의 중앙도 이쁘고요. 톱니바퀴. 근데 다 히트싱크 빵빵에 넣었고 히트파이프도 빵빵에 넣었고 가이드 있어서 힘도 방지하고 RGB는 기본이고 백플에도 RGB가 붙어있습니다. 전원부는 뭐 여러분이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아 상급 제품인데 전원부가 겨우 파운더스 에디션 기반이네 이러면서 옆에 55톤이랑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기본 제공이 되고요. 하여튼 이쁜 건 맞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 같고 특히 요놈의 장점에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트리오가 가장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조용한 게 요놈이에요. 약 30dB. 이것도 소음이 거의 안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케이스펜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꽤 괜찮아요. 그런 것이 또 온도는 평균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치가 아까 66.6도인가 66.7도인가 그랬죠? 지금 66도니까 평균치보다 살짝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죠.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드는데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을게요. 내가 만약 갤럭시 그 산다 그러면은
EX 시리즈 요 두 개만 볼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보이 이 제품. 지금 보이 제품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요걸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보이 제품은 뭐 다른 제품이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뭐랑 똑같냐? 위에 그냥 EX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름만 달라요. 그렇게 생각을 사셔도 됩니다. 만원 정도 더 쌉니다. 모두 특징이 동일합니다. 네, 갤럭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컬러풀 넘어가도록 하죠. 컬러풀은 세 가지 제품 내놨습니다. 불칸, 그리고 GT 시리즈, 그리고 어뱅이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어드밴스. 이렇게 세 가지 내놨는데요. 특히 컬러풀은 불칸이 잘 팔려요. 불칸, 아시죠? 옆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LCD 창을 줍니다. 근데다가 LED도 빵빵해 박아서 반짝반짝 돼요. 그냥 보기에 화려하다는 거죠. 근데 전원부가 부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원부 충분히 충실하게 넣어놨어요. 부스트 컬러도 깐 컬러도 꽤나 높아요. 얘의 단점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아야 두 개. 두 개라고 치게. 일단 소음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평균 소음보다 약간 높은 편. 평균 소음이 33dB 인근이니까 36dB이면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편이죠. 온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 전원부 온도도 매우 착합니다. AS도 뭐 웨이코스에서 직접 해주면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가격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다. 특히 현금가를 봐도 그리 저렴하다는 느낌이 없다. 70만원. 그거 정도는 단점인데 그걸 빼고 특히 극한의 튜닝, 이쁜 그래픽카드 원하신다는 분한테는 강추드리고요. 아까 내가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고 했을 때 조테크 나는 제끼겠다 그랬죠. 저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이 컬러풀 어드밴스를 추천드릴게요. 특히 카드가 기준으로. 현금가로는 얘가 별로 안 싸요. 근데 카드가가 매우 싸요. 뭐 지금 이벤트를 하는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할인을 하는지 매우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 같은 게 내가 체크를 안 했지만 이거 제가 우리 매제한테 이 제품을 달아서 줬거든요. 저번에 컴퓨터 맞출 때 소음 쪽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온도도 평균치 정도는 돼요. 한 66, 67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일단 어드밴스를 강추를 드리고 그리고 이쁜 제품 살려면 불칸도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 언급하고 컬러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워드 지포스. 게임워드 지포스 뭐랑 똑같죠? 불만이랑 똑같죠? 대가절감 똑같이 했습니다. 히트파이프 주는 게 위에서 보여요. 근데 얘네들 전원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전원부를 출연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제일 큰 단점이 모르겠어요. 전원부는 생각보다 하향을 했어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근데 온도 쪽에서 체감이나 정도로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수치상 눈에 보일 정도로. 예,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도 안 싸거든요. 게임에서 제품 없다 생각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잭입니다. 자, 이너3D 봅니다. 이너3D는 i7이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초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매우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제 젊은이들 취향이에요. 내 취향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투펜 백플레이트 제품은 그냥 싼 제품이에요. 딴 특징? 별달리 없습니다. 가격이라 싸면은 제가 i7은 한번 추천해볼만 하겠는데 가격적으로 딱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살 바에 그냥 불칸 사지. 이런 제품이 있다 생각하고 이너3도 넘어갈게요. 물론 여러분 취향이 맞으시면 사셔도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수스 혹은 에이수스라 부르는 제품입니다. 일단 듀얼 제품은 LED가 있긴 한데 LED가 옆에 사선으로 라인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 LED가 없는 수준입니다. 옆에 입부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2.7 슬롯을 그러니까 3 슬롯에 가까운 히트싱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자체는 지금 착하게 나옵니다. 온도는 평균치보다 낮아요. 다만 소음은 평균치보다 살짝 높은 편입니다. 이거 매우 조용하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매우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뜯었는 게 안 보기 때문에 전원부는 내 예상 수치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좋아요. 온도 리뷰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리뷰를 3개를 찾았는데 셋 다 온도 리뷰밖에 없더라고요. 다만 다소 클럭은 저가형 치고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클럭에 비해서 이 온도면은 온도는 착하다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근데 가격적으로 또 보니까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어요. 현금가 기준으로 보면은 60만원 정도니까 살만하잖아요. 61만원, 62만원. 이거 아까 컬러풀하고 비교해서도 나쁘지 않은데 하고 살 수가 있는데 또 카드가로 보면은 영 메리트가 없어요. 카드가는 7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사실 때 나는 아수스 아니면 죽고 못 산다. 이 깡클럭도 높은데 온도도 착하다 그러는데 사면 안 될까요? 하신 분한테는 뭐라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요. 내가 어로스 아니면 스트릭스 아니면 죽고 못 산다.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트릭스 정도 사시는 거 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얘도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없죠. 현금가가 거의 70만원 돈이고 카드가는 70만원 중후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피모드 기준으로 온도는 진짜 착한데 60도 59도 미친 온도죠. 근데 강추하기는 약간 좀 또 애매해서 여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또 강추하기는 좀 애매해서 아수스를 진짜 사야 되겠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사고 그냥 에이수스는 나쁘지 않은 제품을 내놨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에브가 짚었습니다. 에브가 AS를 어디서 해줍니까? EMTEC에서 해줍니다. 아시죠? 에브가 AS는 당연히 짱짱할 겁니다. 제가 에브가 제품 두 번 AS 받았는데 EMTEC에 보냈더니 자기네가 1시간 테스트 해봤는데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지만 새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오? 여기야. 나는 조택에 AS 보냈을 땐 조택에 AS 했거든요. 제가 AS 보내니까 아, 자기네 쪽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하고 다음날까지 테스트하고 연락 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찾아서 교체해서 줬습니다. 하루 종일 알바생한테 배그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서 다음날 전화가 와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히 괜찮은 AS인데 얘는 이제 묻지마 폭행 같은 묻지마 AS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상 증상이 안 보이지만 교체해서 새거 주겠다 이러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역시 AS는 EMTEC. 어찌됐든 에브가는 세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밑에 거는 하이브리드 순행과 공랭이 결합된 제품, 그리고 중앙에 거는 2펜 제품, 약간 히트싱크가 FTW3보다는 얇지만 충분히 괜찮은 쿨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전원부. 하이브리드든 이 2펜 제품이든 둘 다 전원부는 레퍼런스 기반 이기 때문에 클럭도 그리 높이진 않았습니다. 8 플러스 6 디자인에 전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력을 많이 안 쓰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셋 다 온도는 괜찮아요. 다만 이 하이브리드 제품은 펌프가 상당히 고속으로 도는지 그쪽에서 신경 쓰이는 소음이 납니다. 분명히 신경 쓰여요, 조용하면.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는 온도가 낮더라도 쓰지 마세요. 넘기세요. 펌프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XC 제품은 전원부는 좀 부실하지만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EMTEC에 괜찮은 AS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원하시면 사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추천 제품은 아니라는 거. 그럼 추천 제품은 뭔가요? 에브가는 역시 FTW3죠. FTW3가 어느 라인업에 있든 다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예요. 2080 슈퍼에 있든 2070 슈퍼에 있든 2080 Ti에 있든 얘 히트싱크는 어마어마합니다. 벽돌? 벽돌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벽돌보다 진짜 무겁다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를 자랑하고 그 두께 때문에 비교적 천천히 도는 팬에도 충분한 쿨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랭에서 61도를 달성을 해요. 물론 오프 테스트 기준이긴 하지만요. 딴 제품에 비해서 확실하게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죠. 스트릭스 P 정도가 이거랑 따라가는데 근데 얘는 이제 소음이 1:11 높으니까 사실 그냥 비슷비슷하다 보면 돼요. 스트릭스랑. 다만 AS 생각하면 스트릭스가 여기 따라오지는 못하겠죠. EMTEC하고 CS 이노베이션하고 비빌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다 아시겠죠. 예, 모든 면을 봤을 때 여러분이 최고의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에브가 지포스 추천드립니다. 평점은 8점으로 위에 아까 10주년보다 별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위에 10주년은 10만원. 얘는 전원부 좀 부실하잖아. 클럭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건데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위에 호프 10주년 에디션하고 이 FTW3하고는 적혀있는 표기 클럭보다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면을 다 따지면은 에브가 지포스는 특히 FTW3는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브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말리 지포스. 말리는 이제 그 드래곤 제품하고 이거 어떻게 읽죠? 갈라도? 뭐 하여튼 두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요. 최고 싼 제품이 이게 드래곤 제품이에요. 특히 카드가 기준으로 카드가로 60만원도 안 해요. 근데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다는 장점 빼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보면 뭔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네. 어디서 많이 봤느냐. 너 완전 베투스 친구 아니냐. 근데 베투스보다 좀 더 싸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현금가는 베투스랑 비슷한데 카드가가 베투스보다 확실히 싸거든요.
근데 싸다는 거 빼고는 장점이 없으니까 일단 추천 안 할게요. 진짜 난 돈이 딱 60밖에 없다 카드로 질러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 사세요. 추천 안 합니다. 또 갈라도는 3펜인 거 빼고는 위에 놈하고 또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백프라고 RGB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말리 제품은 사실 뭐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아트음,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얘도 장점이 없어요. LED도 블루라서 별로 안 예쁘고 그런 거 치고 가격도 안 싸고. 자, 이건 좀 집중해서 보세요. 리드텍 지포스. 아까 내가 제일 싼 제품은 컬러풀 어드밴스 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제품이 이거예요. 컬러풀 어드밴스보다 한 2만원 정도 비싸긴 한데 카드가 기준으로 이 윈페스트 허리케인 제품이 3펜 제품인데 소음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데시벨 뭐 측정기로 확실하게 측정한 건 아니지만 제품은 판매한 적 있어요. 그때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왜 이래 조용하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건 아마 30에서 32dB 사이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제 짐작이지만 여러분 찾아보셔도 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고 뭐 제가 그렇다고 꼭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제품을 만져보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조용하거든요. 케이스펜 소음에 묻힐 정도로. 다만 다소 온도는 약간 높습니다. 얘는 이제 펜 세팅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저소음 세팅을 위해서 온도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70도면은 수명에 문제 있는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렴한 가격에 3펜 그리고 리드텍 AS 상당히 괜찮아요. AS도 괜찮고 어쨌든 그 LED도 들어오고 백플도 있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 중저가형을 보신다면 이 윈페스트 허리케인 한번 쳐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0분간의 설명이 끝났어요. 추가된 제품 다 넣었어요. 블로우 펜 한 제품 빼고 다 넣었습니다. 그건 그냥 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총평을 하자면은 간단하게 총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좀 저렴한 제품 쓰고 싶다. 그럼 저렴한 제품 내 생각의 1순위는 어드밴스, 컬러풀 어드밴스, 카드가 기준. 현금가 기준은 저렴한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은 갤럭시 EX. 카드가는 요거, 현금가는 요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돈을 조금 더 쓰고 한 중저가형의 3펜 버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윈페스트 허리케인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추천드리고 조금 더 써서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강추하는 제품은 위에 EMTEC의 불멀 터보젯 꼭 V2가 없는 제품 이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저소음 진짜 소음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 그분한테는 특별한 제품 트리오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소음이 낮은 제품 또 나는 2070 슈퍼를 쓰더라도 가장 최고 제품을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두 개의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두 말 할 거 없는 최고의 제품 에브가 FDW3를 추천드립니다. 클럭이 낮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높은 클럭을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최소 보장 클럭일 뿐이에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원부도 괜찮고 온도도 착하고 AS도 괜찮고 소음도 낮고 굿굿굿. 그 다음에 추천할 거는 가격적으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호프 가셔도 괜찮습니다. 소음 더 조용하고요. 아까 FTW3보다 온도는 살짝 더 높지만 아주 높은 깡클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 사실 이 수치는 큰 의미는 없지만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이쁘고요. 화이트 버전도 있고요. 이렇게 추천을 마치기 전에 또 한 가지 더요. 이쁜 제품을 원한다면 불칸에 가세요. 이제 그럼 끝이죠. 저소음, 이쁜 거, 고성능, 거기에다가 모든 면에 빠지지 않는 거, 밸런스, 저가형 다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2070 슈퍼의 추천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버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추천 목록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유를 아시게 될 거고요. 좀 더 현명한 지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내 의견을 100%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준대로 제품을 꼭 고르세요. 나랑 여러분하고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시다. 빠이빠이!